틈틈이 운동을 통해 건강을 챙기고 있고요. 화장실입니다. 드디어 공개되는 은주씨의 민낯. 와우, 보고도 느끼지 않는 동안 외모죠. 마치 은주씨의 피부는 타고난 건 아닐까 부러움이 앞서는데요. 제가 미도 많이 생기고 또 매우 건성이고 피부가 얇아서 우리가 흔히 피부 처짐은 뭐 세월과 중력에 의해서 생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많은 피부과 의사 선생님들도 매우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동창회나 어떤 모임에 갔을 때 같은 나이인데 굉장히 젊어 보이는 친구가 있습니다. 특별히 막 관리를 받을 만한 상황도 아니고 이렇게 피부에 큰 관심이 없는 친구인데도 굉장히 유독 젊어 보이는 그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타고나서일까요? 아니요. 45세 이후 이렇게 중년이 지나면은요. 타고났다는 말은 세월 앞에서 무색해집니다. 노력, 자기관리, 그리고 습관 이런 거를 통해서만 그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아마 그 친구는 본인도 모르게 이 부분을 잘 지켰기 때문에 유독 젊어 보이실 수 있는 걸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네, 바로 표정 근육입니다. 우리 몸에 이렇게 붙어 있는 일반 근육은요, 뼈와 뼈 사이에서 굉장히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좀 단단해질 수가 있지만 얼굴 근육은 좀 달라요. 얼굴 근육을 지탱하는 거는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눈썹을 움직일 때 근육이 움직이죠. 그리고 눈을 움직일 때, 입을 움직일 때 이렇게 근육이 움직입니다. 뼈에 의해서 고정되는 일반 근육과는 다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얼굴 근육은 우리 표정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늙어 보이는 근육은요, 이렇게 세로로 포진이 되어 있어요. 미간 주름, 그리고 이렇게 네, 이마의 주름, 마리오네트, 입가 주름은 이렇게 세로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보다 생기 있고 젊어 보이는 요 가로 근육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을 경우에 훨씬 더 젊어 보이고 예뻐 보이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습관부터 좀 바꿔야겠죠. 뭐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미간 주름만큼은 짓지 마세요. 보세요. 미간 주름을 이렇게 지으면 어때요? 이마 주름까지 생기고요. 눈가까지 이렇게 좀 싸나워집니다. 그쵸?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요 입꼬리. 무표정하거나 입을 이렇게 평소에 꾹 다무는 이렇게 습관이 있으시면 보세요. 이중턱도 생기고요. 어때요? 마리오네트도 더 붉어지고요. 사각턱도 더 붉어집니다. 그래서 평소 입에 힘을 빼시면서 살짝 그냥 입꼬리를 이렇게 가볍게 그냥 올려주는 거를 좀 습관화 하세요. 요새 마스크 끼고 다니니까 마스크 속에서 연습하세요. 집에서도 그러시고요. 이렇게 입꼬리만 살짝 올려도요, 광대까지 살아납니다. 그러면 어떻죠? 광대가 올라가면서 요 눈가에 리프팅도 같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잘못된 표정 습관으로 이미 생겨버린 주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제 세안을 다 하시고 기초까지 다 바르신 상태에서 30초에서 1분만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천연오일을 한번 도포를 이렇게 해주세요.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그 미간 주름을 필 거예요. 그러니까 표정으로 생겨있는 그 모든 주름들을 그냥 손가락으로 쭉쭉쭉쭉 집중적으로 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매일매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펴질 수 있어요. 적어도 그 주름골이 옅어질 수 있습니다. 뭐 나는 지금 나이 50인데 내가 이거 해가지고 얼마나 효과 봐 막 이러실 수 있는데요, 내 나이가 지금 40이든 50이든 60이든 뭐 70이든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네, 엄지로 이게 제일 면적이 넓으니까 이렇게 쭉쭉쭉 펴주세요.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갈고리처럼 하시고 눈썹 뼈를 따라서 이렇게 좀 문질러 주세요.
연세가 드시면 상안검 수술, 여기 근육을 잘라서 이렇게 당기는 상안검 수술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요것을 그거 못지않게 굉장히 이 눈꺼풀에도 도움이 됩니다. 눈꼬리, 처진 눈꼬리를 쭉쭉쭉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네, 팔자주름도 올려주세요. 여기가 굉장히 이 볼 무게 때문에 이렇게 되게 처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올려 붙이면서 좀 펴주셔야 돼요. 팔자 부분이라고 해서 여기 라인만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이 팔자주름의 시작 부위를 올려주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입꼬리 부분 여기만 잘 올라붙어도 덩달아서 이 마리오네트와 이중턱도 많이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네, 여기 이제 뭉쳐지는 사각턱 계속 방치를 하게 되면 하관이 점점점 이렇게 두꺼워져요. 그러면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이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위로 올리면서 좀 풀어주세요. 여기도. 그 다음은 이 주먹이 필요합니다. 이 주먹으로는 이렇게 이마. 아, 이마가 진짜 이렇게,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그런 표정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주름 하나하나 지금 다 제가 찝어서 피고 있는 거예요. 대각선으로도 이렇게 좀 피시면요. 그쵸? 이렇게 눈꺼풀도 좀 확 올라붙죠. 이거 가장 중요한 동작인데요. 바로 요 광대와 하관을 올라 붙이는 동작인데, 그냥 이렇게. 네.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 볼 꺼짐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동작 하실 때는 직선으로 그냥 위로. 살을 밀어 올리는 것처럼 그 영혼을 끌어서 이중턱서부터 같이 이렇게,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러면은요 볼이 굉장히 빵빵하게 살면서 여기 있는 그 마리오네트 주름이라든지 불덕사 같은 게 확실히 진짜 확실히 정리가 됩니다. 하시고 나서 마무리로 귀 뒤로 넘기셔서 목 뒤 타고 이렇게 림프 순환 꾹. 오늘은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이 딱 기초 끝내고 오일 이렇게 뭐 덧바르면서 할 수 있는 정말 간단한 동작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좀 더 밝은 표정 기왕이면 예쁘게 예쁘게 유지를 하고요. 그리고 이미 생긴 그런 표정으로 인한 주름들은 또 엄지와 주먹으로 한번 지워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에도 저는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뷰티 꿀팁들, 건강 꿀팁들 갖고 찾아뵐게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인스타 팔로잉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럼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